안녕하세요, 순아당이에요. 오늘 묘하지요? 머리도 블러고 원피스도 입고 이벤트라고요. 사람이 맨날 밥만 먹을 수 있나? 라면도 먹고. 나 쫄면 좋아해. 매운 쫄면. 그리고 요즘 이 날씨가 사람답게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아당 제자도 사람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업무는 고되고 요즘 쫄면, 물냉면. 이렇게 요즘 하고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세요. 아주 막 뚝뚝뚝 흘러. 그래서 요즘 불의에 또 사고를 당하거나 제명을 다 못하시고 가시는 뉴스를 보면 좀 마음이 상한 기사거리가 있는데, 여러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돈보다 건강해야 돈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대신에 이제 또 이 건강 이제 무더위를 좀 식힐 수 있는 무서운 저는 좀 무섭다고 생각하는데 또 여러분은 재밌다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조금 이렇게 신의 얘기보다 좀 벗어났지만 남량 특집극으로 순화당 남량 특집 원 무서워요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네요.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엑소시스트는 수요일날 11시에 뭐 니빈TV에서 이제 방영을 28회 순화당 편으로 이제 나갈 거고, 엑소시스트가 아닌 다른 이제 또 프로그램을 접해서 남량특집국으로 이제 찍었는데요. 그 이야기 이제를 뒷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미리 이제 편성표가 어떻게 됐는지 몇 월 며칠 날 방영이 됐는지 잘 몰라요. 저는 이제 뭐 어느 현장으로 가서 그냥 나오는 대로 했을 뿐이니까 모르는데, 거기에서 이번에 하고 섬찟했잖아요. 저는 이제 우리 신도 여러분들은 거의 다 알겠지만 우리 실장 매니저한테 다 이제 이렇게 예약을 하고 이제 저를 만날 수 있고 제가 이제 상담도 다 해드릴 수 있게끔 이제 많이 도와주잖아요, 저를. 내 매니저한테 이제 어느 터널로 가서 선생님 가서 이제 거기에 사고가 왜 나는지 어떤 연가가 있는지 이런 거를 좀 가려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도 굉장히 제가 이제 하루를 힘들게 이제 보내고 저녁 무렵에 이제 차를 타고 강원도 쪽으로 향했는데, 아니 무슨 내용인지 뭘 하는 건지도 모르잖아요. 제가 방송 뭐 PD하고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우리 매니저하고 그 작가팀 PD팀하고 얘기를 해서 어디로 오세해서 가는 중인데, 제가 창피를 당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무슨 연가가 확실히 있는지 또 어떤 사고를 해서 갔는지 이것저것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 상태니까, 이제 자석에서 이제 제자들이 또 어머니 이제 또 그런 또 TV에 출연한다고 하니까 도와준다고 몇 명이 따라오는데, 이제 간만에 이제 밖으로 나가니까 외출을 하니까 신나서 막 이런저런 얘기해서, 얘 나 좀 기도 좀 해야 되겠으니까 차 안에서 기도 좀 하고 갈게, 조용히 해라 하고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제자가 강원도 쪽으로 이런 터널에 대해서 무슨 연가들 한 만큼 원만한 연가들을 이렇게 잘 뽑아서 천도를 해줘야 된다는데 어떤 연가가 있는지 제가 이렇게 접신이 안 되면 안 되니까, 할머니 어디서 어떻게 큰 사고가 났던 작은 사고가 났던 무슨 일이 있었던지 무슨 터널을 이름을 대면서 거기에 있었던 일을 할머니 일러주세요 하고 제가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아니 물이 보여요. 맑은 물이 보이는데 청춘 영가들이 이렇게 물 위에서 싹 올라오는 느낌을 받으면서 저한테 큰절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구많은 나이, 젊은 여자, 젊은 남자, 학생 같은 남자, 나이 먹은 사람들은 없고요. 거의 다 젊은 사람들이더라고요. 이렇게 필름처럼 싹 지나가는데 이렇게 절을 하면서 고맙다는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이야, 변 실장 나 지금 어디로 촬영하러 가? 그러니까 터널이요 그러는 거야. 야 잘못했나 봐. 터널이 아니야, 물이야. 물에서 사람들이 다 나와서 나한테 절을 해. 절을 하는데 이거 터널이 아닌가 봐. 그랬더니
아니 터널이 맞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 거기 PD한테 전화를 해라. 방송관 전화에다가 우리 잘못 가는 거 아니냐. 할머니가 알려주는 거는 물귀신이다. 속된 말로 물귀신들이 많은데 왜 길에서 죽었다 그러냐. 근데 영가들이 너무너무 하얀 옷을 입고 다 뭐 고개를 나한테 숙이는 거가 보여주는데 물이 보인다.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것 같아.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우리 이제 매니저가 전화를 하는 거야. 방송사에다. 그랬더니 터널이라는 거야. 그래서 모르겠다. 이건 잘못된 건 이상하다 하고 이제 가는데 어느 중간쯤 만나기로 했어요. 이제 차를 내리면서 촬영을 하면서 아, 오셨냐고 이제 서로 인사께 하는 그 부분부터 이제 촬영에 들어갔는데 너무 궁금하잖아요. 우리 터널 어디 터널 찍는 거예요? 저 터널을 찍는다고 손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는 저 터널을 찍는 게 아니고 저는 물을 봤습니다 그랬어요. 물 위에서 수많은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 명의 영가들이 올라오면서 저한테 인사를 하는데 이 영가들을 잘 수살기죠. 잘 천도발언 시켜서 보내줘야 제가 그 인사받은 값을 할 것 같은데 저 터널에서 죽은 게 아닌데요. 내가 그랬더니 아니 PD가 소름 끼친다고 막 놀라는 거야. 눈이 이만해지면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선생님이 나오는 대로 하세요. 막 이러는 거야. 선생님 나오는 대로 하세요. 그래서 뭐 이 사람들 뭐가 있나 보다 이제 거기서 그럼 실력이 밀려준 대로 하면 되는가 보다.